드라마 도깨비의 메밀꽃밭. 도깨비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아름답게 담아낸 이곳은 전남 고창의 학원 농장입니다.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이어지는 봄 여행 주간을 맞아 고창 학원 농장과 같은 TV 속 명소들을 여행지로 소개합니다. 테마가 있는 좀 여행을 해보자. 그래서 뭐 TV라든지 그런 데나 또 로케이션 장소라든지 그런 데를 가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하면서 꾸며봤습니다. 봄 여행 주간에 총괄 감독을 맡은 국내 1호 로케이션 매니저 김태영 PD가 고창 학원 농장 등 TV 속 여행지 17곳을 직접 추천했습니다.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면 생소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. 저는 공간을 찾아다니는 공간신만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. 전국에 엄청 멋있는 장소들이 굉장히 많지만 17곳의 옥석을 가려내서 여행지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이 중 4곳은 명사들이 함께 여행을 다니며 숨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. 오는 30일 첫 여행은 김태훈 칼럼니스트가 함께 영화 내부자들 촬영지인 세안서점으로 향하고 다음 달 3일 두 번째 여행은 유현준 건축가가 커피 광고 속 뮤지엄산으로 동행합니다. 다음 달 7일 3차 여행은 전해갑 디자이너가 드라마 발효가족의 아원고택을, 마지막 여행은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의 배경이 됐던 황매산을 찾습니다. 이 밖에도 부산과 제주 등 8개 지자체가 TV 속 명소를 만날 수 있는 지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놀이공원과 박물관 등 770개 업체, 4,100여 개 지점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행주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KTV 문기혁입니다.